저는 딱 30분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있지. 네, 근데 이 30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파에서 나오는 이 수분이 날아가면 안 돼요. 그냥 뚜껑만 닫아놓으면은 그 수분이 날아가 버리거든요. 아, 어떻게 해요? 이 수분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유지를 하는 게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. 응? 바로? 어. 바로! 뭐죠? 뭐죠? 짠! 종이, 어? 종이 호일이다. 종이 호일이네요. 네, 요즘에 집에서 이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네. 수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줄 겁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제가 오려놨어요. 냄비에 맞게 딱 오려주시면 되고요. 이걸 가지고 바로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위에 숨구멍은 떠줘야 돼요. 네, 네. 자, 이렇게 접어서 무슨 동그랗게 나오더라고요. 한 번 더 접어서 우리 왜 그 삿발면 먹을 때 꽃갈 접듯이 네네. 접어주신 다음에 한번 잘라주세요. 끝을.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. 구멍을 내는 거군요. 그렇죠. 얘네들이 숨구멩을 안 내주면은요,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. 네, 다시. 끓이면서. 아. 그 숨구멍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. 아, 뚜껑만 덮어놓으면 숨이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. 해서. 자, 이런 모양으로. 와. 너무 이렇게 예쁘게까지. 예쁘다. 저게 뭐라고 저렇게 이뻐. 세상에. 이제는 불을 켤 건데요. 네. 자, 중불로 갈 겁니다. 처음에 뭐 한 3분 정도는 센 불로 가셔도 돼요. 네네. 근데 너무 센 불로 가면은 양파의 수분이 나오자마자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중불로 놓고 중불에 30분만 익혀도 다 익어요. 자, 이 상태에서. 와. 저거는 뭐 네. 찜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다가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겠죠? 뚜껑을 네, 닫아야 아니면 되나요? 지금 뚜껑을 닫을 건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이런 뚜껑 같은 경우에는요. 다 날아가요. 태어나가죠. 수분이 날아가 버리거든요. 맞아요. 요 종이 호일을 뭐라고 요거 하나 덮어주면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구나. 네, 이렇게 30분 익힐게요.